화려한 경제 성장기였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산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엔 당대 최고의 직장, 은행이 있었죠. 은행원들의 번개 같은 손놀림. 당시 은행원들은 주판을 이용해서 일했는데 주판으로 소수점 계산까지 가능한 능력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래서 불었던 주산 열풍. 나중에 취직을 하려면 주산은 필수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게요, 선생님.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당시엔 주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취업은 문제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주산 열풍이 불자 동네 곳곳에 주산 학원들이 생겨났죠. 수많은 어린이들은 주판과의 기나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 중간에 포기했어요.